영조 34년에 태어난 정만석은 정조 7년의 과거에 급제하여 1794년 호남과 호서 지방을 시작으로 이후 경기도와 경상우도의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명성을 떨친 인물입니다. 그가 전라도 땅에 접어들었을 때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하룻밤을 묵을 주막을 찾았습니다. 정어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막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동네에 새로 이사 온 김진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김진사는 일반 양반들과는 달리 좀 이상한 구석이 있었는데 자기 논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받는 벼를 한 섬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친척들이 잘 사는지 한번 나갔다 올 때마다 돈과 무명을 바리바리 싣고 오며 많은 돈을 아끼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쓰듯 베풀어준다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어사는 호기심이 들어 그들에게 자기 같은 나그네가 그 집에 가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지 물어보니 밥뿐만 아니라 떠날 때 여비까지 챙겨줄 사람이라 일러주었습니다. 정어사는 그가 어떻게 큰 재물들을 수시로 가져오는지 궁금하여 정체를 알아보러 김진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막 사람들이 자세히 길을 알려준 데다가 워낙 집이 커서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어사가 문 밖에서 주인을 찾자 행랑아범이 주인에게 물어보겠다며 들어가 한참 후에 나오더니 김진사가 거처하는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김진사는 반갑게 정어사를 맞아주며 술상을 들여왔는데 잘 차려진 술상에는 산해진미가 가득하였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시자 정어사는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30살로 10년 전에 진사를 하였지만 대가를 보지 않아 벼슬길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벼슬에 관심도 없고 진사로 만족해하며 서로 잘났다고 싸움질하는 한양보다 지금 사는 곳이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정어사는 김진사의 얘기를 들을수록 빠져들었고 그에 대한 호기심이 더해갔습니다. 둘은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글을 짓고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간만에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반갑다며 자기 집에서 며칠 더 묵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정어사는 김진사의 정체를 더 알아보려 하였기에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을 먹은 후에 며칠간 근처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준비를 하였고 그들은 말을 타고 하인들은 먹을 것을 준비해 길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경치 좋은 곳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시를 짓고 날이 저물면 주막에 묵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하인이 돈을 다 써버렸다고 김진사에게 이야기하자 그날은 다른 때와는 달리 산길로 길을 재촉하여 움직였습니다. 정어사는 그렇게 써대는데 돈이 안 떨어질 리가 없지 라고 생각하며 그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김진사는 말없이 산길을 벗어나 들판에 이르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보따리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갈래길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왼쪽 길로 달려가려 하였습니다. 그리로 가면 죽게 될 것이오. 당신은 본 남편을 두고 작은 남편과 살다가 본 남편에게 쫓기는 게 아니오. 김진사의 말에 여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본남편이 당신 고모집을 알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고모집에 가려는 게 아니오. 그리로 가면 죽을 것이니 오른쪽 길로 가시오. 여인은 고마워하며 뛰어가려 했는데 김진사는 보따리 안에 돈 30냥이 무거워 빨리 뛰지 못할 것이니 돈보다 가벼운 자신의 명주와 바꾸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그냥 드리겠다고 했지만 김진사는 사양하며 돈과 명주를 바꾸었습니다. 여인은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김진사가 일러준 길로 뛰어갔습니다. 정어사는 김진사의 행동에 감탄하며 놀랐지만 잠자코 그가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저녁 무렵 큰 곡에 이르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보아하니 명문 대가집 장례인 것 같으니 구경이나 하고 가자며 정어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김진사는 구덩이 판 곳을 보다가 상주에게 어느 지관이 묘자리를 잡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상주는 김진사의 옷차림이나 풍채가 위풍당당한 것을 보고 같이 있던 지관을 가리켰습니다. 김진사가 그곳은 명당터가 아니라고 말해주자
상주와 지간은 불쾌하다며 대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김진사는 근처에 있던 큰 돌을 가져와 구덩이에 던졌는데 묘 바닥에 있어야 할 돌은 보이지 않고 구덩이 속으로 계속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가 자신의 하인을 시켜 줄에 돌을 매달아 구덩이에 난 구멍 속으로 넣어보니 깊이가 10발이 넘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묘자리는 100년 전 장마 때 이무기가 굴을 판 곳으로 거기에 시신을 묻을 경우 땅 아래 굴로 떨어져 이무기에게 먹이를 주는 꼴이 되었을 거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지가는 놀라 부들부들 떨었고 상주는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님이 편히 쉴 자리를 봐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자신은 아는 것이 없으니 다른 지간을 모셔다 좋은 자리를 잡으라고 하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상주는 변변치 않으나 자신의 성이라며 급히 천냥을 건네자 김진사는 못 이기는 척 받아들고 이곳저곳을 살피며 다니다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이 명당입니다. 여기를 석잡하면 모래가 나올 것이고 다시 석자를 덮하면 백토가 나올 것이고 덮하면 옷에 영롱한 흙이 나올 것이요. 여기에 시신을 모시면 3대 안으로 크게 잘될 뿐 아니라 영의정이 나올 자리지요. 상갓집 하인들이 재빨리 구덩이를 봤더니 정말 말 그대로였습니다. 상주는 너무도 감격해 천냥회에 비담 명주를 준비해 바리바리 실어주었습니다. 정어사는 김진사와 같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치 도깨비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면서 순식간에 재물을 얻는 모습을 보니 김진사를 조사하려 했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정어사는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김진사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만석 어서나리. 김진사가 다정하게 부르자 정어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진사는 정어사가 자신이 무슨 도둑이라도 되는 줄 알고 조사를 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그래서 자신의 재주를 조금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너무도 훤히 알고 있어 정어사는 민망해하며 자신이 잘못 보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김진사는 하인들에게 이사 준비를 시키고 빙그레 웃으며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났으니 이곳을 떠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어사는 김진사에게 반하여 그런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 꼭 벼슬길에 나오라고 권유하였지만 김진사는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대신 한양에 올라가시거든 당파 싸움에 매달리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을 알아보는 이가 없는 곳으로 가겠다며 이삿짐을 꾸려 길을 떠났고 정어사는 김진사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떠나는 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